아닙니다! 웃음이 나오십니까? 야, 손 대지 마세요. 웃음이 나오세요? 손 대지 마세요. 웃음이 나오세요? 형님, 대화라도 하시죠. 네? 아, 이렇게 대고 그냥 줄 겁니까, 너? 대화라도 하게 좋죠. 단식 11일 차인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자, 어찌 대표님 단식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언론인 여러분, 지켜주세요. 대표님, 안 됩니다. 대화라도 하시죠. 선배님과 대화하시죠. 두발만. 대화하시죠. 내 손 대지 마세요. 대화하시죠. 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시고 혁신이랑 솔직하게 대화하시죠. 대표님 이리 오세요. 네, 대화조차 거부하지 마시고요. 내 손 내 몸에 손 대지 마세요. 혁신이를 안 할 건지 할 건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 몸에 손 대지 마세요. 안 됩니다, 대표님. 자, 그만하시죠 이제. 자, 이기희 의원님 내 몸에 손 대지 마세요. 아무도 안 됩니다. 뭘 자꾸 조금 대지 마세요. 저는 목숨 걸고 말하는데 사퇴 주장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화만 요구합니다. 네. 대표님 자리 앉으셔서 대표님 가시죠. 정혁신이와 최고위 대화하시죠.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저희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 열고 대화하시죠. 예? 결론 내세요. 이거 혁신이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론만. 혁신이 해체합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부결시키십시오. 최고위 열어서. 최고위 열어서 안건 상정 한 다음에 당규만 지키십시오. 당규만 시키든 수정 가결을 시키든 결론을 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결론을 내주십시오. 결론을. 대표님 못 지나갑니다. 저희를 밟고 가십시오. 이로 두발만 부탁드립니다. 열 하루째 단식을 하고 있어요. 제 눈에 결론을 내 결론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대표님 단식하실 때 누가 단식 끝내 이유를 끝내셨어요? 왜 웃으십니까 자꾸? 청년들 지금 비웃는 겁니까? 대표님께서 만드신 혁신위원이고 대표님께서 임명하신 혁신위원들입니다. 대표님께서 강행해서 임명하신 대표님께서 임명하신 위원장이 도망갔어요. 이제 누가 책임집니까? 대표님의 일말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절대 목소리 좀 듣고 좀 대화를 좀 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대화도 못합니까? 이게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당권 경쟁은 이게 무슨 사다른 게 없어요. 언론을 정해놓고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권 보장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퇴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빨리 대화하시면 되지. 이따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힘내지 말라. 손 쓰지 마세요. 힘 쓰지 마세요. 왜 강제로? 이상한 보도를 하셨다면 저희도 통보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서실장은 저를 불러가지고 따로 회의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영태씨 당권이 이렇게 중요해? 영태씨 당대비가 이렇게 중요해? 당대비가 뭐라고? 당원 무시하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원래 야치들이 정상이 안 나. 이게 무슨 정당이야 이게. 바리비라는 모든 싸움의 시작은 초등학교 당대표 쪽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게 야치지 무슨 정치냐. 119 언제 와요? 아, 지금 빨리 부르세요. 예예.